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이번 주도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드리고 그냥 릴러말즈 진짜 오랜만이죠? 릴러말즈 오랜만에 소리 한 번만 드릴게요. 도로말즈!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도로말즈 강좌에서 찾아왔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어마무시하고 터프하고 싸가지였고 그냥 미친 슈퍼 섹시보. 죄송합니다. 강좌나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볼까요? 아, 대포 캠프 첫 번째 두 번째 꼬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우에서 두 가지 정보 드릴 건데요. 사실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마구도 보여드릴게요. 셋!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다 이렇게 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코드부터 잡아보죠. 첫 번째 코드 F 메이저 7입니다. 저랑 손모양 똑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이렇게 F 마이너 6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음 코드는 이렇게 잡아서 E 마이너 7인데요. 4, 3, 2번 줄만 칠 겁니다. 오늘 손 치는 줄번호 코드 이름 옆에 써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센스 있게 할 수 있죠. 다음 코드는요, A 마이너 9도 있고요. 7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란 점 있잖아요. 이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뭐 약간 그런 존재인데요. 코드는 이렇게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잡고요. 한 번씩만 치실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뜯으셔도 돼요. 4, 3, 1.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고 4, 3, 1. 2, 3, 4. 이렇게 잡아주시고 4, 3, 2.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냥 A-7으로 여기 1번 손가락 잡으실게요. 파란 점 잡는다는 거예요. 5, 4, 3, 2. 요렇게 주면 돼요. 대신에요, 싱코페이션이라는 게 존재한데, 싱코페이션 따라 해볼게요. 싱코페이션. 싱코페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갈 듯한 거를 싱코페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 3, 1, 2, 3, 4. 여기서 마이너 6 잡을 때, 여기 빨리 나가듯하게 잡으셔야 돼요. 1, 2, 3, 4. 1, 2, 3, 4. 요런 식이에요. 만약에 싱코페이션 하지 않으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1이 좀 빨리 나오죠. 사실 1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1은 좀 빨리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약간 누구 때릴 듯이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 같아요. 4, 3, 2, 2, 3, 4. 3, 2, 2, 3, 4. 이렇게 싱코페이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앞에 두 바퀴 나오는 건데 한번 말 하나 해볼게요. 3, 4. 아, 말하지.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바퀴라고 했을 때 총 두 바퀴 정도 되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못하게 쓰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 2번. 아까 막 보여드린 거 요겁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 메이저 7 잡아주시고요. 오른손 치는 줄번호 입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퍼커시브도 잘 나오니까 야무지게 쳐주세요. 살짝 치시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야무지게 착착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 3, 1 쳐요. 그 다음에 퍼커시브 딱 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 3, 1 또 쳐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3번 줄을 치신 다음에 다시 퍼커시브까지 칩니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측 할 때 코드를 바꿔줘요. 어떻게?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4, 3, 2만 쳐요. 그 다음에 검지로 3번 줄 또 치시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또 4, 3, 2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지로 3번 줄 치시고 3번 손가락으로 약지 1번 줄 쳐주시는 거예요. 그 리듬은 따따측따따따 주번호 말씀드리면 4, 3, 2, 3 퍼커시브 4, 3, 2, 3번 줄 1번 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어서 해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3, 2, 퍼커시브 4, 3, 2, 다음에 3번 줄 퍼커시브 치신 다음에 코드 바꾸시고 4, 3, 2, 3번 줄 퍼커시브 4, 3, 2, 3번 줄 1번 줄 말 안 하고 있으면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좀 빠르게 볼게요. 셋, 넷. 일부러 줄 하나 하시는 거 소리 잘 내려고 세게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균등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요거 잡아주실 겁니다. 손가락은 요렇게 잡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뿌큐 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요, 4, 3, 2번 줄 퍼커시브 4, 3, 2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퍼커시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까 FMX 때랑 패턴은 똑같아요. 파악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432 퍼커시브 432 3번 줄 퍼커시브 한 다음에 코드를 바꿔주시는 거죠. 3개 손가락만 떼시면 돼요. 떼시고 1번 손가락은 2번 줄 누를 준비. 그 다음에 5432 그 다음에 3번 줄 치신 다음에 퍼커시브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2번 줄에 첫 번째 프렛 있는 파란색 요거를 추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5432 또 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줄 또 치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신 다음에 2번 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만 다시 해볼게요. 5432 3번 줄 퍼커시브 1번 손가락 추가 5432 3번 줄 치시고 새끼손가락 추가하셔가지고 2번 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5432 3번 줄 퍼커시브 5432 3번 줄 그 다음에 또 2번 줄 새끼손가락 추가해서 말 안 하고 하면 잘 보이게 해볼게요. 오른쪽 잘 보세요.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E-7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해볼게요. 요겁니다. 제 오른손 잘 보셔야 되고요. 10초 뒤로 가기 졸라 눌러보세요. 여기 졸라 누르시면요. 오른손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줄번호 먼저 말씀드리면서도 하고요. 그 다음은 줄번호 말씀 안 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셋, 넷, 천천히 할게요. 4321 퍼커시브 4321 3번 줄 퍼커시브 코드 바꿔 4321 3번 줄 퍼커시브 4321 3번 줄 1번 줄 그쵸? 코드 이 말씀 바꾸고 432 퍼시브 432 3번 줄 그 다음에 퍼커시브 때린 다음에 세개선 떼고 마이너 여기 이 상태에서 5432 3번 줄 퍼커시브 1번 손가락 추가 한 다음에 5432 3번 줄 다시 2번 줄 칠 때 다시 2번 칠 건데 세개선 손가락 추가해서 여기까지 는 안 하고 할게요. 셋 넷 쳐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요, 10초 뒤로 가기는 졸라게 많이 누르셔야 하고요. 노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리듬을 좀 숙지하실 건데요. 나는 이 노래 잘 모르지만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래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노래 들어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음이 들릴 때가 있단 말이야.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연주할 때는 전 요거는 추가 안 할게요. 이건 하고 싶으신 분도 하시면 되는데, 아까 F메이저 7에서요, 431 퍼커시브, 431, 그 다음에 3번 줄 친 다음에 퍼커시브 치라고 했잖아요. 3번 줄 대신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을 누르셔서 1번 줄 치시고 퍼커시브 치시면 돼요. 431 퍼커시브, 431,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추가해서 3번 줄 1번 줄. 3번 줄 치는 것만 1번 줄로 바꿔주면 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누르셔야겠죠? 요거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해도 되지만 저는 일관성 있게 통일돼서 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시면은 우리 또르말지 좋은 사람 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 싱코페이션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면 두 바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배운 거 그죠? 요거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요거를요 하루 종일 끝까지 치고 있으시면 돼요. 뭐 중간중간에 좀 다른 것들은요 일단은 다 배제했고 일단 요렇게 통일시켰으니까 요것만 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노래 들고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먼저 하신 다음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슬로우 다운 아시겠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처음에는 둘, 셋, 넷, 싱코페이션만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으셔도 되겠죠? 4, 3, 2, 둘, 셋, 넷, 5, 4, 3, 2 자, 연습하고 나와요. 고! 그쵸?
하이탈 속도한 것처럼 보여드리며 그렇죠. 대신 코멘트 찍어주세요. 4, 3, 2, 1, 2, 3, 4, 3, 2. 근데 재미없잖아. 어떻게? 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줄보는 말씀드리면서 졸라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건 안 되네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도 가능한 사람이 돼보도록 한번 열심히 리듬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리듬 트레이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다간 제가 궁금한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셔서